10년 뒤엔 올해가 좋은 시절이었다며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9일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가뭄과 대형화재 54.4도씨를 기록한 데스밸리의 이상고온, 한국과 일본을 강타한 태풍을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킴콥 조지아 공대 기후학자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자연재해가 상상력에 도전하는 수준이며 2020년의 기후학자로서 미래를 아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서 연이은 재난을 맞이하고 있다며 2030년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10에서 20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속 기후학자인 캐시 델로는 10년 전부터 늘 해왔던 얘기라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자연재해의 규모는 당시에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후학자인 조너선 오버테 미시간대 환경학 학장도 기후변화로 대기가 달궈지면서 30년 내로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습니다. 전직 미 항공우주국 수석과학자인 왈리드 압달라티 콜로라도대 환경과학과 학장은 화석연료의 연소가 기후변화나 재해를 악화시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총장은 더 많은 열을 대기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현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열대성 폭풍의 세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는 가뭄으로 또 다른 지역에는 폭우로 나타나게 된다고 탈라스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화재와 폭염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버백 학장은 현재 나타난 일부 자연재해는 온난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지을 수 없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큰 그림을 살펴보면 대기에 갇힌 열에너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와 증권거래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196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여파가 이미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배출가스 제로 체질 개선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잦아진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유동성이 줄어 경제가 취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기업과 시장의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탄소세를 무겁게 책정하고 연준 등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자산 매입 시 기후 위기를 부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제한사항 중에는 기업이 배출가스 공개를 의무화하며 은행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